오늘도 이런 그러니까 현현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벤리데스, 사무이데스 이렇게가 배웠던 오늘은 그 과거형에 대해서도 예, 더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도 다시 현현사가 나오니까 그때도 그 참고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 ということで、まあ、いい形容詞、な形容詞ですね。特にその、まあ、いい形容詞ですね。いい本音さ、中間なんか、よろがじか、パルムンかってんで、かってし、もう、高い、早い、暑い、ちょろん、パルムンかっちまん、かってし、か、よろがじが、몇가지が、있는것도있으니까、여기있는、그、기본적인형용사같은건알고계시면、대화할때좀편하실것같아요。ですね。それに、まあ、かわいいとか、まあ、よぎのオプチマンがすごいとか、あと、まあ、やさしいとかね。く、やさしいらごはんのこと、く、일본사람들이、が、많이쓰죠。で、やさしいが、よぎそにも、こう、さんにゃんがだんで、やさ、일본에서、やさしいらごはんの、되게、まあ、さんにゃんはご、と、다정하고、と、친절하는、그런거다합쳐진、그런의미가있어서、か、일본사람、か、여자들에게、まあ、なんかどんな人が好きですか?라고물어보면優しい人라는대답이많이하기도하죠。はい、いいですね。じゃあ、ちょっと見たが、그럼현현사、과거형할때도다시그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いいですかね。はい、どうですか?なんか読んだら元気になりましたか?같이읽으면서소리를내서읽으니까。はい、じゃあ、ウィケーソッチャー。はい、じゃあ、今日は、ですね、まず、ある、ないですね。ある、あります、いますらぬ、うぞんく존재를나타내는、もう、있습니다、없습니다라는、그런존재를나타내는표현에대해서、うぞん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ですかね。まず、講義室はどこにありますからぬ、か、部屋文에서는、ある、ないですね。어디어디에있습니다、없습니다라는그위치를나타내는표현과함께、존재를나타내는표현에대해서알아볼게요。そうですね。じゃあ、まず、1ページの新しい単語、表現のところを見てください。いいですか?じゃあ、一緒に読んでみてください。あの、あの、講義室、講義室、ある、ある、階段、階段、横、横、でも、でも、ない、ない、誰も、誰も、いる、い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一緒に、ゆっくり本文、会話文をゆっくり読んでみます。あの、134の講義室はどこにありますか?はい。134の講義室はあの階段の横にありますよ。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今は授業がないので講義室には誰もいませんよ。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っと、マジマグ文ちゃん、若干ちょっと、とてもちょっと長いですよね。ちょっと文章が、長いですけど、그래도잘읽으셨고요。그럼話같이、보겠습니다。이거는그학교에서그사토상이그수희아저씨에게그강의실이어디에있는지그거를물어보고있는장면인데요。まずその단어ですね。で、あ、이거는아까그저보다도여러분들이또단어읽으실때도그렇게잘읽어주셨는데저번에우리가배웠던뭐코노소노단어의그단어하고여기서나온단어는다른거죠。근데여기서는말을이렇게막꺼낼때이런의미에서할때는아까하셨던것처럼아노이렇게해주시면되고요。아노134の講義室はどこにありますか?라고있는데요。で、どこにありますか?라는ありますか?네、이게바로가어디에어디에있습니까?라는ありますか?이게오늘의배운그중요한그문법사항인데요。네、あります。
그래서 사실은 그 있다 없다라고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 그 한국어에서는 뭐가 사람이 있든 뭐 이런 뭐 건물이 있든 그러니까 뭐 물건이 있든 간에 다 있습니다 없습니다지만 일본어에서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그게 아리마스 하고 또 이마스 라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아르에 대해서 보면은 아르 네. 네. 이게 아리마스. 저 아리마스 있습니다 할 때 그 아리마스고요. 여기서는 그 의문문이니까 있습니까라고 가카가 있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코니 아리마스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강의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물건이라든가 이런 건물 그리고 또는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있습니까?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르 아리마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 아리마스 그리고 아리마스카 만약에 그러니까 부정형일 때는 또 아리마센이라고 리마센 없습니다 할 때는 아리마센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스와 도코니 아리마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스 강의실 같은 거 물어볼 때 그 숫자는 여기서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1, 3, 4, 5라고 이렇게 읽었지만 뭐 이런 거는 만약에 뭐 13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특별한 뭐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1, 3, 4라고 읽었지만 실제로 물어볼 때 그냥 134 뭐 고시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고기스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라고 했더니 134의 고기스와 아노 가이단노 요코니 아리마스요 라고 또 아리마스요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대상이 강의실이라는 거니까 계속 말할 때는 그러니까 아르 아리마스를 쓰시는 필요가 있고요. 네, 저 계단 옆에 있어요 라고 아노 가이단노 요코니 네, 요코라는 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도 함께 나왔는데요. 네, 자, 코레오 저또 이슈니 인테미마쇼까 2페이지노 2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에 그 1봉하고 2봉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2페이지에 1봉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그 아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토에바 토일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만약에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라면 토일레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그럼 되고 그리고 수업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아리마스를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일본어의 수업이 아리마스. 수요일은 일본어의 수업이 아리마스. 그럼 이렇게 그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업에 대해서도 역시 아르 아리마스를가 쓸 필요가 있고요.